편견과 한계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시구시구 구독해줘. 저희 시구시구 좋아요 눌러줘. 도와줍쇼. 국내 최초로 글로벌 독서 모임을 꿈꾸는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1월 26일 지정도서 모임 데미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루시님, 정민님, 민민민님. 아, 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자기소개 시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나이, 성함,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자기소개 주제를 제가 던져드리면 그 소개에 맞게 자기소개를 즐겁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자기소개 주제는 토요일 아침이니까 조금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최근 배꼽 빠지게 웃었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부터 할까요? 독서 모임 베테랑 정민님 어떠신지. 정민님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서 제가 네. 웃었던 적이 별로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네. 저는 그럼 최근에 좀 웃었던 거는 네. 네. 웃었던 적. 네. 최근에 웃었던 적은 네. 저는 친구가 네. 하하하, 죄송합니다. 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친구 네. 때문에 웃었던 것 같아요. 아, 친구 때문에요? 네. 왜? 친구가 네. 되게 웃긴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제가 웃었던 게 최근에 제일 크게 웃었던 적인 것 같습니다. 아,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나요?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해준 거는 아닌데 네. 그냥 그 동영상에 그 친구의 모습이 나왔어요. 아, 조금 웃기신 친구신가 봐요. 네, 웃긴 친구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 그때를 상상하면서 같이 한번 웃어, 웃고 시작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민님. 그러면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민님... 정민님 또 듣고 싶으신 분 한 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네. 네. 이 민민민님의 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민민민님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온도 처음 들어왔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말로 독서 모임을 한다는 거를 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네. 되게 그것 때문에 웃었던 것 같아요. 데미안 읽으면 다시 읽으면서 네. 아, 이거 얘기해야겠다. 아, 네네. 하면서 아, 막 배꼽 빠진 적은 없는데 네. 실실 웃으면서 아, 어떤 사람들일까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아, 데미안을 보고 웃으셨다는 게 되게 아니, 그게 아니고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네. 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한 번 더 웃고 아니, 웃음 그러면 네. 아,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미미미님이 듣고 싶으신 분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루시님이 네. 이제 엄지척 해주시는데 네. 소개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루시님. 저는 그 최근에 웃었던 적이 지금 바로 웃었어요. 아, 대화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미미미님이 데미안 그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웃었다고 했을 때 네.
길만이님과 똑같이 어? 데미안을 보고 웃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지금 기분 좋게 웃었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이제 저녁에 8시부터 이제 9시까지 그 방송에서 뉴스를 이제 꾸준히 보고 있는데 네네. 그 뉴스를 보면 실시간으로 이제 댓글이 이제 뜨거든요. 네. 아, 참고로 유튜브는 아니에요. 저 유튜버로는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이제는 저희가 대화창을 하는데 거긴 좀 이렇게 좀 오붓하고 조금 이렇게 유튜브 댓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승량이 때처럼 달려들지 않고 그래서 뉴스를 좀 가볍게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네네.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벌써 몇몇 정이 든 거예요. 물론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네. 그 대화창에서 같이 같은 뉴스를 보고 동시간대에 생방송 그 뉴스를 보고 뉴스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시청할 때 물론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같이 뭐 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시청하는 과정 안에서 그 댓글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식량이 때 같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웃기면서 하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크게 웃었어요. 아. 또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웃고 또 그렇게 말씀드린 한번 방송 좋지 대만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게 들어보니까 막 음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 어, 네. 그래서 한편은 웃겼지만 되게 웃기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근데 너무 죄송하기도 하면서 되게 웃겼거든요 제 자신이. 아. 네, 저 그렇게 해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아, 네. 여신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토요일 아침이라서 좀 몸을 깨기 위해서 한번 웃어보는 사건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다 웃은 것 같아요, 세 분 때문에.